안녕하세요, 황콤TV 황콤입니다. 오늘은 모니터 수리 영상이고요. 모니터에 불이 안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의뢰해주신 제품이고, 요거를 수리를 하기 전에 일단 증상을 먼저 봐야겠죠. 모니터를 한번 켜봅시다. 보시면 이 컴퓨터로는 정상적으로 모니터 출력이 되는 제품입니다. 보시면 정상적으로 모니터 출력이 되죠. 하지만 여기 지금 이 모니터에 전원을 공급을 하니까 뭐 콘덴서 쪽이나 이런 쪽에서 노이즈가 좀 타는 것 같아요. 보시면 초음파 소리가 좀 들리거든요. 잘 들릴지 안 들릴지 모르겠지만. 그래서 보면 좀 바퀴벌레도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. 모니터가 따뜻하다 보니까 바퀴벌레 알도 있네요. 이런 경우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벌레 같은 게 칩셋을 건드려 가지고 같이 터지는 경우도 있는데, 워낙 오래 쓰셨던 거 같고 한 모니터가 2010년도 거니까 한 9년 정도 됐네요. 그래서 일단은 모니터를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고 증상을 한번 봐야죠. 화면이 어떻게 안 나오는지를 알아야지. 보면 아예 전원 쪽에 불이 안 들어오네요. 아예 전원 불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모니터 쪽 그 출력 단자 출력 쪽 PCB보다는 전원 쪽 PCB만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이거 수리를 하는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. 모니터를 수리할 때는 기본적으로 모니터의 백판을 열어야 됩니다. 오래 걸리니까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. 이거는 보시면 열 때마다 벌레 똥 나와. 아씨 미치겠다 이거. 너무 더러워 이씨. 짜잔, 뚫으면 스피커가 나오고 바퀴벌레도 같이 나오네요. 바퀴벌레. 이거 일단은 밖에서 털어내고 와야 될 것 같아요. 가게가 바퀴벌레 천지가 될 수도 있어서. 다 죽어있는 바퀴벌레들이지만 그래도. 그러면 이 모니터나 냉장고 그리고 컴퓨터 같은 경우는 발열이 좀 심해요. 그래서 따뜻하잖아요. 그래서 바퀴벌레나 일반 벌레들, 특히 바퀴벌레들이 되게 많이 살아요. 그럴 경우에는 뭐 일반 그냥 살 경우 상관이 없는데, 전원부 쪽이나 이런 쪽에 애가 또르륵 걸어가다가 한번 팍 되는 순간 칩셋도 같이 나갑니다. 그래서 요거는 좀 세척을 하고 올게요. 너무 더럽습니다. 네, 간단하게 세척하고 왔고요. 이제 뒤쪽 한쪽 한번 보겠습니다. 항상 모니터 수리하실 때나 이러실 때는 이렇게 수리하다가 액정이 파손되면 가봅니다. 전원부 쪽만 보면 될 것 같아요. 전원부 쪽만 스피커 쪽 빼주고, 이게 모니터 이제 영상 변환 단자라고 보시면 되고, 이쪽에 있는 부분이 전원 단자, 전원 PCB 쪽입니다. 되는 거는 소자 쪽은 안 나가고 이제 콘덴서 쪽만 교체하면 정상적으로 잘 출력이 될 것 같아요. 보시면 수리를 한번 진행을 했던 제품 같아요. 지금 전체적으로 이거는 뭐 다이오드 쪽이나 이런 쪽은 찍어봐야 알겠는데, 일단은 육안적으로 보기에 바로 콘덴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, 여기 여섯 개가 싹 나갔어요. 아, 요거만 일단 교체를 해주고. 손상 안 가게끔 치워줍니다.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벌레가, 바퀴벌레도 아마 저는 싫어하겠지만 제가 가장 싫어하는 벌레가 바퀴벌레. 다른 건 다 괜찮아요. 메뚜기도 괜찮고 매미도 괜찮고 잠자리도 괜찮고, 앞에서 보면 징그럽긴 하지만 그래도 바퀴벌레만큼은 안 합니다. 바퀴벌레가 제일 세상에서 진짜로. 16볼트에 1000 마이크로 패럿, 35볼트에 470 마이크로 패럿. 16볼트 1000 마이크로패럿 같은 경우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기존에 1000짜리 메인보드에 많이 들어가거든요. 16볼트 1000 마이크로패럿이. 이걸로 떼서 교체를 해드리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. 전원만 맞으면 저 그 용량이 높은 거는 상관없거든요. 캐파시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게 초기 불량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 거 먼저 테스트를 해주고. 이게 35볼트에 470 마이크로 패럿이거든요. 그래서 테스트를 넣으면
그리고 이건 470 마이크로페럿인데 좀 50 마이크로페럿 정도가 좀 적게 나오네요. 근데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. 보시면 423 마이크로페럿 이렇게 나와요. 이것도 정상적으로 420 정도. 가장 좋은 거는 처음에 막을 살짝 묻혀서 열이 잘 전달되도록 하고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. 뻥뻥 빠져버리죠? 나무빗기로 이렇게 똥 뗐을 경우 이렇게 보시면 동그랗게 동그랗게 구멍이 뚫려요. 그러면 요거를 극성이 있어요.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위쪽이 마이너스 부분이고 어떤 거는 이렇게 끔이 쳐져 있는 게 있어요. 그 부분이 마이너스 부분이니까 컨덴서 보면 이쪽이 마이너스거든요. 이거를 이렇게 꽂아주면 됩니다. 그러면 여기서 납대만 딱 해주면 땡이에요. 아셨죠? 35, 470, 35V에 470 마이크로페럿짜리 정상적으로 들어갔고 기존의 추천 전단기를 한번 전원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가봅시다. 기존에 추출했던 장비고요. 아예 측정이 안 되네요. 아예 고장 난 것 같습니다. 요거는 아예 못 읽어요. 그러니까 아예 고장 난 거라서 고객님께 수리비랑 한번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. 비용은 지금 뭐 제가 인터넷상으로 말씀 못 드리니까 요거는 실질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수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큰 거 있죠. 6.8에 450 마이크로페럿, 아니 450V에 6.8 마이크로페럿 요 부품 안에 엄청 있어요. 이렇게 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뭐 공인비나 수리비나 이런 거는 영상에서 말씀 못 드리고 아무튼 또 저렴하게 해드리니까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바로 뗀 거는 안 까먹게 바로 붙여버립니다. 그리고 교체한 거는 체크를 한번 해줘야죠. 교체를 했다가 이제 납땜하실 때는 꼭 옆에 소자들이 합선 안 나게끔 납을 적정하게 붙여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. 쇼트나면 작업한 것만큼 못 해줘요. 그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딱 소리 처음 새 거 사셨을 때도 초기 불량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고주파 소리가 들린다 하시면 무조건 교체하셔야 돼요. 그거는 조만간 나갑니다. 안에 소자료 자체가 초기 불량인 소자료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항상 뭐 불이 안 들어오거나 이러실 때는 전원을 빼셔가지고 한 1분에서 2분 정도 이 축전기, 이 콘덴서를 반드는 시켜본 다음에 전원을 꽂으면 초음파 소리가 난다 이러면 대부분 이 콘덴서가 나갔거나 아니면 요런 거 소자료가 나갔을 수가 있으니까 이건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. 근데 초음파 소리가 난다는 것 자체가 불량이기 때문에 새 거 사셨을 때 소리가 난다면 바로 교체를 하시고 아니다 하시면 이제 열어서 봐봐야 됩니다. 뭐든지.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. 항상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하셔야지 이거 막 같은 경우 중금속이기 때문에 이거를 흡입하시면 이따 걸려요. 네, 나중에 많이 먹어서 아픕니다. 병원 가셔야 돼요. 병원 가도 안 돼요. 이거는 중금속 중독되면 답 없어요. 컨덴서 작업할 때는 가장 좋은 거는 팔이 4개 있었으면 좋겠어요. 하나 잡고 두 개 잡고 이렇게 하시죠. 이거 수리하시는 분들의 다 공통된 대로 사항이죠. 팔이 4개였으면 좋겠다.
대부분 들어가 있어가지고 때리고 수월한데 이런 메인보드 같은 데는 이제 무연납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서 온도가 녹는 온도가 좀 높아요. 그렇기 때문에 좀 떼는데 좀 애를 먹습니다. 성공. 어차피 이거는 해보드기 때문에 납정리는 따로 안 해보겠습니다. 귀찮으니까. 16볼트 1000 마이크로패런 나와요. 네, 정상적으로 정상값 나오죠. 또 두 번째 거. 네, 이것도 거의 1000 값하고 근접하게 나왔죠. 이 정도면 크게 상관없습니다. 빼주고 하나 더. 이것도 정상값 나오네. 바로 이식하고 부팅 테스트 하면 땡인 것 같습니다. 정상적으로 이쪽 화면 불 들어오고요. 지금 정상적으로 모니터 출력 되죠? 신호 케이블 확인하려니까 케이블 빠졌죠? 봅시다. 나오라야. 보시면 모니터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 확인되죠? 그러면 이제 조립만 하면 됩니다. 잘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 볼 수 있고 모니터 한 번만 닦아주고. 문제는 지금 바퀴벌레 가루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. 문제입니다 그게. 그래서 수리는 마무리했지만 청소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. 청소부터. 보셨다시피 콘덴서 같은 게 잘 나가요. 그래서 뭐 영상에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뭐 콘덴서 같은 경우는 뭐 사용 환경에 따라서 수명이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한 5년, 6년 정도 쓰시면 대부분 이렇게 나갑니다. 그리고 모니터 수리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동네에도 많거든요. 그래서
꼭 새 것을 구매하지 마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수리를 할 경우 저렴하게 나오거든요. 새 것 구매하시는 것보다 간단하게 수리비도 저렴하게 수리비도 나오고, 그리고 항상 좀 요즘 마음이 아픈 게 어이 들어라 요즘 마음 아픈 게 이제 이렇게 수리하는 업체들이 많이 없어져요. 또 이제 기존에 수리하시던 분들이 이제 나이를 많이 드셔가지고 은퇴를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수리 업체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, 그리고 그런 좀 씁쓸합니다. 예전에는 뭐 메인보드 수리하는 업체도 좀 많았고, 뭐 냉장고나 선풍기 이렇게 단순하게 불량난 것도 수리하는 업체가 많았는데 지역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. 네. 그래서 왜냐면 또 인건비는 오르고 이 기술이거든요. 이런 기술 자체가 또 배우려는 사람들이 없어요. 그래서 이런 기술 간단 이런 거는 간단한데 워낙 또 이렇게 콘덴서가 눈으로 이제 외관적으로 보여가지고 수리를 할 경우는 간단한데 콘덴서도 안 보인다 이러면 일일이 소자들 같은 경우 테스터기로 찍어봐야 되는데 그 테스터기가 비싸요. 또 파장 측정기부터 해가지고 막 있는데 그게 막 기본적으로 뭐 100만원짜리도 있고 200만원짜리도 있고 50만원짜리도 있고 이러니까 장비도 비싸니까 집에서는 하실 수는 없고, 그래서 대부분 이제 부품 가격이 많이 떨어지니까 대부분 수리를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냥 새 거 사버리자, 포장났으니까 버리고. 근데 좀 마음이 아픕니다. 이런 것도 이렇게 수리를 하면 또 5년 10년 문제없이 쓰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이렇게 고장 나면 업체 한번 검색하셔가지고 수리를 의뢰해주시면 이제 고치는 사람도 먹고 살 수 있고, 또 수리 맡기시는 의뢰하신 분들도 이제 저렴하게 수리하셔가지고 그 장비를 다시 쓸 수 있으니까 좋고, 일석이조니까 꼭 같이 먹고 살아야죠. 예, 꼭 버리지 마시고 수리 의뢰해주세요.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정상적으로 출력된 거 보셨죠? 여기까지 하고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. 안녕. Thank you.